이번 차량은 1999년 아반떼 림번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수출이 나가는 차량은 아니에요. 나가는 차량은 아니고, 지금 이거는 흰색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흰색이라 산 겁니다. 자, 전체적인 컨디션 한번 볼게요. 자, 범퍼에 강아지가 지나가네요. 자, 범퍼에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어우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 범퍼 뭐 보시면은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외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디 뭐 크게 모난 데는 없네요. 스텝을 보면 이게 스텝이 굉장히 잘 썩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면은 벌써 이 스텝에 부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멍이 좀 나 있네요. 이렇게 쭉 보면 저 앞에도 이 앞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네요. 고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스크래치가 있긴 한데 뭐 의미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 범퍼 기스가 있긴 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는 말은 뭐 감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외관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연식에 비해서 99년인데 뭐 이 정도 깨끗하면 굉장히 깨끗한 거 아닌가요? 자, 여기도 스텝을 한번 보면 역시 터져 있네요. 스텝이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쭉 보시면은 여기도 터져 있습니다. 누르면 비스켓처럼 떨어지겠죠. 연식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엔진룸을 열어 가지고 사고 유무를 한번 볼게요. 자, 자, 거치대를 끼워놓고요. 자, X라고 적혀있죠? X9. 이 부분 보시면 X9. 이 X가 99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9년, 1999년. 이거 보이시면 여기도 적혀있죠. 1999년 적혀있고요. 차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X라고 적혀있죠. 이 부분은 X9이라고 적혀있죠. XU, 이게 1999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이 까매졌네요. 자, 사고는 없고요. 어디 잘리거나 뭐 그런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고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티커 있죠? 이 스티커는 이 본네트가 오리지널이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전판도 깨끗합니다. 아, 깨끗하네요 차가.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탑승을 해가지고 한번 시동 상태를 한번 볼게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점프를 해놓고 시동을 안 끄는 상태입니다. 자, 마일리지가, 키로수가 10만이 넘었고요. 여기 보면 무슨 시기 같은 게 있네요. 11시 35분. 시기가 안 맞네요. 여기 사제 오디오 있고요. 여기 뭐 기아 있고, 가죽 시트가 없네요. 레저 시트. 레저 시트. 자, 여기 뭐, 여러분 뭐 있나요? 별거 없네요. 아, 여기 약소하지만 여기 약소하지만 이렇게 박스가 있네요. 암레스트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귀엽네요. 굉장히 귀여워요. 뭐 손바닥만 하네요. 자, 뒤에 공간은 뭐 앞에 공간을 쫙 빼놔서 그런지 예상보다는 좀
좁아 보입니다. 많이 좁아 보이네요. 어, 이거 옛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타고 다녔을까요? 이 레저 시트를. 이 먼지가 이렇게 엄청날 건데요. 이게 햇빛이라, 의외로 피가 안 나네? 신기하네요. 이게 이렇게 하면 먼지가 좀 나야 되는데, 신기하네. 의외로 먼지가 잘안 나네요. 레저 시트가. 신기하네. 아, 나긴 나네요. 아, 나긴 나. 역시. 나긴 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렁크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트렁크만 한번 보고. 자, 트렁크를 여기서 열고요. 자, 트렁크 열고. 뭐 뒤에도 깨끗합니다. 뭐 요런 자국들이 살아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여기도 뭐 깨끗하네요. 이런 거 사실 그냥 뭐 폐차인데 그래도 얘는 차가 깨끗하고 흰색이라 바이어가 산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면 백판날도 깨끗하고요. 사고 없고요. 뭔가요 이게? 아, 바디 커버. 차량을 보호해주는 커버네요. 와우. 좋네요. 와,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뭐 전체적인 다 맞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귀찮습니다. 뭐 사실 저거를 뭐낄 이유는 없죠. 아반떼 1인번. 99년이고요. 타이어는 뒤타이어, 이 타이어가 이렇게 새 거지? 타이어가 새 거네요. 타이어는 새 거고, 자, 어쨌든 통상적으로 수출이 잘 나가지 않는 차량, 흰색이라 수출이 나갈 수 있었던 차량, 1999년 아반떼 림번 오토였습니다.